뭔 애기 마냥으로 수염을 한다 그래. 해줘? 해줘? 진짜로? 에이 아줌마 해줘 보라니까 조금만. 에이 할 걸 안다 그래. 아이고 씨. 사람이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그래. 이리와. 에. 좋은 것은 다 따라해보고 싶어하는 태연씨. 그 속을 모를 리 없는 아내는 헛웃음이 절로 나온다. 염색이 끝나고 진지한 표정으로 거울을 보는 태연씨. 마음에 든 걸까? 훌륭하지. 워낙 저기 가다가 있잖아. 판이 쓸만하네. 자기야 그치? 우리 아저씨 세계는 아직도 그 어렸을 적 그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나가서 일 좀 같이 했으면 싶어갖고 같이 하자고 했을 때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빠져서 도망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화나는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은 에이 원래 그랬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야 자기야. 응? 어때? 아니 왜 이렇게 자연스럽냐. 자기는 있잖아 자연미인이야. 어이구 우리 만화님 한 10년은 조금 거시기 해도 한 5년 정도 젊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 봐 소방님이 그 섬세하게 이렇게 딱 해줬었을 때 자기는 거기서 감동을 느껴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은 아내와의 교감에 성공한 것 같다. 사람 인자가 하나가 이렇게 더해서 안정된 그런 형태를 갖잖아. 서로 다른 조각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더 좋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식구하고 하찮은 거지만 마음을 나눴다는 이런 즐거움이 가장 기뻐요. 응? 여보. 예.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지? 알지.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요. 부부의 달콤한 저녁 시간이 어느덧 저물어 간다. 다음 날 부부는 다시 살벌한 아침을 맞이했다. 이게 뭐예요? 개똥 천지염. 개를 키워도 좀 깔끔하게 좀 키우라고 했잖아. 동물들을 키워도. 아니 사람아 그런 걸 키우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도 있는 게 어딨어. 깔끔하게 해놓고 키우면 누가 뭐라고 그랬어.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이게 뭐여. 냄새나서 어디 살겄어 집이라고. 외지라, 이거 똥 좀 안 싸면 안 되냐? 외지라, 똥물 싸, 그래. 괜한 불똥이 강아지들한테 튀었다. 맨날 잘하네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맨날 하면서도 걱정을 안 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내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챈 태연 씨. 오늘은 납작 엎드려야 할 것 같다. 여보, 야, 다 치웠어. 왜 자기는 참 머리도 아프고 저기 하자는 사람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신경을 안 쓰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여. 아휴 그러면은 자기야 마당에 나가면 알어 냄새 나는 거 아주 징해 죽겠어. 냄새는 게 사람이 살아있으면 냄새가 나는 겨. 죽으면은 다 썩어버리는데 무슨 냄새가 나겠어. 알았어. 그러니까 신경 나가서, 쓰지 말고 나가서 글쎄 알았어 내가 할 테니까 신경 끄고 편안하게 생각해요. 알았어. 군말 없이 밭일을 나간다 하니 오히려 귀순 씨가 당황스럽다. 잠시 후 궁금한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난 귀순 씨. 슬그머니 밭으로 나가보는데 맨날 해주라고 해도 제대로 안 하더니 뭔 풀을 깎으러 갔나 싶어서 한번 내다보는 의심스러워 있었어요. 한번 가봐야지. 그래도 자기가 마음이 쓰여서 가서 해준다고 하러 갔으니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갖다 줘야지. 반신반의하던 기수 씨.
태연 씨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란다. 우와. 돌멩이 같은 게 치면 안 되는데. 뭔 일이요? 아? 뭔 일이요? 뭔 일이라니, 사람아. 여기 배추 심는다며. 응. 물 갖고 왔어? 커피 갖고 왔어, 냉커피 갖고 왔어. 냉커피 좋지. 콘으로 갔지, 깡패. 아이고, 뿌리 커서. 응. 안 돼? 그냥 여기만 저기를 날로 깎아서. 응. 저 작은 흔히로 깎으려고. 아이. 무지하게 덥네 오늘. 비 올 것 같은데?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한 남편이 대견스러운 기순 씨. 더 좀? 한 번 더 좀? 갈등나서 죽을 뻔했네. 남편의 달라진 모습에 슬그머니 또 다른 부탁을 해보는데. 깎고. 여 밑에 옥수수 있는데. 그거를 옆에 살짝 이렇게 깎아주면 내가 일단 따고. 그래. 이번에도 순순히 부탁을 들어주자 기순 씨 입이 찢어진다. 말 안 해도 나와서 하니까 아주 제대로 하는데. 원래 쉽게 사는 일보다 본인 마음에 해야 되겠다 해갖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뭐 기분 좋은 생각. 얼마나 좋아. 그러지. 안 하려고. 안 하려고 하는데 어거지로 하라고 하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알아서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 오늘만큼은 남편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순 씨. 발걸음마저 가벼운데. 아내가 옆을 지키고 서 있지 않은데도 열심히 일을 하는 대현 씨.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 일하시나 안 하시나 혹시나 싶어서 한번 올라와 보셨다는데. 그래요? 응. 그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의심하고 있어.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 웃으면서 살아도 부족할 세상에 짜증내면서 짜증 부려가면 서로한테 스트레스 주니 상처 주니 좋을 게 뭐가 있는가. 그치? 다음 날 차 소리에 기순 씨가 바삐 걸음을 옮기는데. 어서 오시게. 네, 어디 보세요. 엄마 줘. 엄마 줘. 엄마 줘. 햇빛 때문에. 오늘 오랜만에 두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놀러왔다. 이 아들들은 기순 씨가 사별한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이다. 흔들어지 못 나가. 손을 닦고 나중에. 예, 손 탔어 오빠. 이렇게 막 흔들어지 못 타고. 아이들을 애타게 기다린 건 남편도 마찬가지. 기순 씨가 얼른 전화를 건다. 애들 다 왔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좀 이따가 애들 데리고 집으로 내려갈 거야. 오기는 와야 쓰겄는데 나도 바빠요. 지금 한장 오겄어요. 이래. 오고 싶어 갖고 지금. 며느리 아기가 며느리다 이 피자 가 먹고 싶대요. 지금 피자 사러 가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피자 가게가 보이질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피자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죠? 포장만 하시게요. 예, 예. 포장만 하시게. 예, 아, 그 포장을 해놓는데요. 차 들어오시려고요. 예, 예. 예, 뭘로 해놓을까요? 큰 거, 맛있는 거. 피자를 주문하는 것조차 낯설고 어색하기만 한 태연 씨. 하지만 맛있게 먹어줄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면 하나도 번거롭지 않다. 그 흐뭇한 미소를 한번 생각해보라. 목에 딱 힘 한번 주는 거지. 이걸 그냥 먹으면 좀 거시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사람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갖다 줬었을 때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생각. 그에게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기순 씨와의 재혼으로 생긴 두 아들 또한 친아들만큼 애틋하고 마음이 쓰인다는 태연 씨. 특히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손녀딸을 낳았을 때는 할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뻐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 그 덕에 태연 씨는 난생 처음으로 여자 아이용 장난감을 사러 들어갔다. 그런데 뭘 사야 할지 영 감이 오질 않는데. 손녀가 둘이라. 요거는 화장 애들 뭐 인형놀이에요. 어. 입히고 벗기고 그러는 거. 그럼 요거 하나 주세요. 네. 아, 우리 손녀딸이 할아버지 무서워하기만 해갖고 요거 하나 사다 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갖고 하나 샀어요. 좋으신가 봐요, 보기만 해도. 되게 좋죠.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급한 태연 씨.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잔뜩 싣고 집으로 출발한다. 태연 씨는 누구보다 손녀의 반응이 가장 궁금하다. 아빠 선물 사갖고 왔다. 이거 누가 사주는 거야? 그래, 할아버지가 사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해, 얼른.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빠 한번 해야지. 아이고, 아이고 이뻐라. 야, 이거 좋았고. 선물이 좋긴 좋다. 아이고. 그래. 응? 마음에 들어? 응? 좋긴 좋네. 아버지가 선물 사줘 좋아? 한번 꺼내봐. 좋아요. 우리 저기는 조금 더 커야지. 제 것도 뭘 살까 하는데 피자집 옆에가 아, 장난감. 왕국집이지? 어. 그렇구나. 제 것도 하나 사야 되는데. 와, 좋아. 좋겠다. 할아버지가 이게 또 사주고. 어, 인형. 이거 어떻게 여는 거냐? 일단 쫙 빼는 거 아니야? 손녀딸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 수염을 깎아볼 생각도 했다는 태연 씨. 하지만 선물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듯 주아는 이제 할아버지 옆에 딱 붙어 인형 놀이를 한다. 손녀와 한참을 놀아준 후에야 피자를 꺼낸 태연 씨. 40분 거리를 달려오는 바람에 피자는 식을 대로 식었지만 맛있다. 나는 진짜 피자집에 첨가서 저기 전화로다가 이렇게 하고 가져라고 하면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생각했는데 가갖고 기다리라는 게 좀 거시기하대. 아니 저도 처음 먹는 것 같아요. 네. 형님 왔다고 지금 전화 아. 주시는 것 같아. 아버님 저한테는 안 사주셨잖아요. 내가 거기 갈 일이 없었잖아. 저한테는 안 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줄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종종 그렇게 좀 해주세요. 며느리들 자주 오면 그렇게 하지. 아니 며느리들 아니고라도 내가 해주는 거라고 했으면은 자기는 사실 피자 맛을 모르고 그러니까 부침개 맛을 더 아니요 나도 피자 맛 알아. 나도 먹을 줄 안다고. 네, 알았어요. 근데 이 맛 이게 참 맛있네. 맛있어? 나중에 또 사다 줘. 그래 알았지. 사실 기순 씨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맛있다는 말로 대신하고 말았다. 많이 고맙죠. 왜냐면 아이 그 애들이 왔을 때 다른 거 아니고도 뭐라도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챙겨주는 이야기만 해도 고마운데 그래도 애들이 와갖고 며느리들이나 손녀딸들이나 이렇게 왔을 때 막 뭔가 해주고 싶어갖고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이제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시간. 부부는 아쉬움에 눈을 떼지 못한다. 은주야, 갈 거야? 할머니한테, 할머니 눈
눈에다 담아 갖고 가라. 어? 눈에 담아 갖고 가. 그치? 그래.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를 보여주려 먼 길을 달려온 아들과 며느리.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태연 씨는 비상금까지 꺼냈다. 여기 저기라도 한번 사 대기라. 100일 때 선물할게 나는. 100일 때 그치. 응. 조심해서 잘 가고 전화해라. 네. 빨리. 한꺼번에 가니까 좀 허전하시겠어요. 그렇지. 서운하지. 복적복적 했다가 갑자기 빠져나가니까. 무슨 썰물 빠져나간 것 같아. 이제 조용하지 집에 들어가면. 짧은 만남은 아쉽지만 부부는 아이들 덕에 서로의 고마움을 깨달을 수 있었다. 다음 날 부부의 집 뒷마당이 공사로 시끌시끌하다. 태연 씨가 몇 달 전부터 벼르고 벼르던 돼지 축사를 드디어 오늘 만들기로 한 것이다. 축사가 완성되자 얼른 앞마당에서 키우던 암퇴지를 옮기는 태연 씨. 이 암퇴지는 곧 새끼를 출산할 예정이다. 너무 좁고 환경이 안 좋아서 좀 넓은 데로 옮겨주느라고. 그래서 지금 45평 아파트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요. 지금 저기 18평도 안 돼. 그런 데서 있다가 넓은 데로 가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귀순 씨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노려본다. 자꾸 동물에게 돈을 쓰는 남편이 못마땅한 것이다. 차라리 잔소리를 하면 좋을 것을. 찬바람이 쌩쌩 분다. 우리 식구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 왜 싫어하냐면은 돈도 안 되는데 뭐 하러 가냐. 돈하고 다 연관을 쳐. 동물들한테 투자를 한 만큼 보다는 부가 가치가 있게끔 뭔가 좀 소득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밀어주는데 이 우리 아저씨는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 그날 오후 사무실에 있는 귀순 씨에게 남편 태연 씨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이고 이제 또 길게 또 편지 썼구만. 무슨 편지길래 귀순 씨 얼굴에 배시시 웃음이 배어나올까? 설레이며 뭐 저기 뭐야 뭐 운명처럼 뭐 내 곁에 당신이 있기에 뭐 내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드리워지는 것이 아닐런지요. 당신은 내 남은 삶의 뜨거운 숨결이라는데 아주 에? 이런 걸 보면 아 진실이구나 뭐 이런 게 느껴져야 되는데 완전 공수표현 아니는 것 같아. 왜 어머니? 아이 저기 뭐 좀 해주라고 하면은 막 불만을 표하잖아. 아 이런 마음이면 그런 거를 표하지 말고 제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오? 그래야 되는 건데 뭘 일 좀 같이 좀 하자고 하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가고 뭐 이러잖아요. 잠시 후 남편이 집에서 내려와 사무실로 찾아왔다. 대박. 왜? 그건 그 아주 편지가 이렇게 멋진 편지가 왔어. 편지? 응. 사람아, 소방님 마음은 항상 그리워. 소방님 마음은 항상 그리워? 아니요. 마음만 그렇지? 에이, 마음이 그리면 몸도 따라가는 거지. 그래, 자기는 이렇다고 뭐 답장이나 한번 제대로 해봤냐? 답장? 아니, 내가 그거 답장 바란 건 아닌데 그런 마음이 한 번 있었냐고 하는 얘기. 이런 마음이 이렇게 글대로라면 내가 뭐 좀 해주라고면 그냥 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내용대로라면? 해주지. 또 근데 왜
현실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잖아. 가까우려고 자기 요구하는 거대로 해주려고 하는데 저렇게 인정을 안 해. 나는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기는 그런 쪽으로 너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이렇게까지 자신의 마음을 풀어주려는 남편. 귀순 씨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에도 대현 씨에게 넘어가 주기로 했다. 일단은 이런 글 쓰는 동안만큼이라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항상 한다니까. 고맙기는 해. 고맙기는 한데 기왕이면. 알았어. 기왕이면 좀 더. 근데 왜 이분은 그렇게 떨썩떨썩해? 왜? 아니야. 아, 기왕 해줄 거 제대로 해주면 좋지 뭐. 우리 자기 요새 내가 아무 말을 안 해줘가지고 너무 힘들어. 여름이 제 아무리 뜨거워도 선선한 가을은 반드시 오기 마련. 자연스럽게 자연의 순리를 따르듯 부부는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이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지금처럼만 무난히 넘어가주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편해요. 지금은 그냥 진짜 어려운 시기도 많이 겪어오고 뭐 이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보면 여기에서 내가 그냥 만족을 해버리니까 더 바랄 게 없어요. 지금 그냥 만족을 하는 상태니까 뭔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막 난 아직 목표를 못 이뤘어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목표라는 건 다른 건 없어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게 나한테는 최고의 길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그마한 것을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리 커도 행복해질 수가 없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슴에 품을 때 더 큰 것이 찾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앞으로도 우리 식구하고 시간 좀 또 많이 갖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 부부의 싸움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만큼 달달한 사랑도 깊이를 더해갈 것이다.